최근 열린 중국 마술 대회에서 스촨성 충칭시 고개단의 마술 공연이 본 지역 특색을 살린 복장과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곳은 중국 마술 대회의 공연 현장입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붉은색으로 장식한 무대 위에서 전통 복장을 입은 마술사가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둘이 동시에 선보이는 공연인 만큼 한치의 오차도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무대입니다. 하지만 전통 무용을 추는 도중에 스쳐 지나가듯 펼쳐지는 마술쇼가 관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한결같은 박수갈채를 받아 이번 대회에서 금상을 수여받았으며 국제마술협회에서도 꼬마 마술사에게 마술계의 오사카상이라고 불리는 멀린 어워드상을 줬습니다. 한편 대회에서는 22개 나라와 지역의 마술사들로 공연이 이뤄졌고, 충칭 고개단은 설립 이후 최초로 국제급 대상을 받았습니다.